오늘 부장 몇 분들 임명을 새로 했는데요. 그동안에 임명을 또 했다면은 누군가 수고를 하셨겠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에 방금 기도하신 임미준 형제님께서 선교 부장을 3년을 하셨고요. 또 그 우리 새가족부 부장으로서 우리 장봉준 형제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두 분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장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봉준 형제님께서는 이제 부장님을 내려놓고 오뉴셀의 리더로 이렇게 섬기게 되셨습니다. 장봉준 형제님, 김지연 자매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귀한 또 우리 셀 리더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 재정 부장님이 공석입니다. 우리 채워지기를 또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함께 찾아주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번째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체 말씀이 12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도 남았겠죠. 오늘은 끝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번 학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무엘부터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말씀을 보았고, 특히 지난주에 우리 솔로몬의 지혜 그린 그의 인생의 끝에 쓴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지혜 책들은 굉장히 좀 철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철학이 무엇일까요? 철학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meaning of life를 찾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철학을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철학을 meaning of life,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쭉 생각해 왔는데요. 한 가지 항상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악과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고대의 그리스의 에피크로스인가요? 우리 그 철학자가 먼저 그런 질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정말 어떻게 악을 허용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악을 막을 의도가 있지만 그분이 못하는 것인가? 그럼 그분은 무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은 있지만 막을 의도가, 악을 막을 의도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분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논리는 그분이 악을 막을 의도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도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들의 결론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쪽으로 무신론자들의 철학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8세기의 데이비드 윰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악과 고통에 어떠한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도 안 계시다는 그러한 얘기를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인간의 어떤 논리, 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합리,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지만 악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전혀 다른 우리에게 논리가 아닌 새로운 fresh한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루는 책이 바로 욥기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지혜의 전도서를 쌍으로 이루면서 오늘 또 다른 지혜의 책인 욥기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쁨이 있는 삶,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손에서 주신 기쁨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플립사이드에는 또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는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현상을 보고 추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고통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hand over, 우리에게 건네주셨는데 이 책에 나온 고통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허락함을 받았을 때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보다는 하나님의 퍼스펙트, 그분의 관점에서 고통을 바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어려움을, 반드시 아픔을 겪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품고 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조금 원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욥기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observation, 관찰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고통에 대한 견해는, 고통에 대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목적 없어 보이는 고통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적이 없어 보이는 purposeless,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도 허락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욥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2장인데 우리 1장, 2장 그 말씀을 잠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누구인가? 욥이 어느 시대에 어디 살았는가? 잘 모릅니다. 1장 1절에 나온 한 가지 클루는 뭐냐? 그가 우즈 땅에 유지, 우즈라는 그러한 지역에 살았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뭐 아브람 시대 살았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바벨론 포로 때까지 살았다 하면서 굉장히 몇백 년에 걸친 이러한 시간에 간격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느 그 나라의 사람이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안 나와 있고 어느 민족인지도 알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한 가지로, 구약 39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한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죠. 많은 양과 낙타와 또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 3명의 딸. 근데 우리 욥을 특별하게 만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인생에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샘플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아주 귀한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시면은 전혀 새로운 세팅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뭐 이스라엘에서 또 우리 예수님의 뭐 갈릴리 이런 시대에서 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는 세팅이지만 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천상의 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우리 본문이 있습니까? 네, 파워포인트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예수님을 포함한 그런 아들들이 아니라 여기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심부름꾼 중에 하나였던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인 사탄도 그 가운데 와서 함께 토론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엿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시죠.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다, 그가 faithful, 그 사람이 faithful, 변함이 없고 그 마음이 정금같이 100% 똑같은 마음이다, 변화가 없는 마음이다, 그것을 보았느냐 하면서 우리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려면 1장을 보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아실 텐데요. 1장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하나님, 욥의 재산 한번 뺏어가 보십시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는지 저한테 욥의 재산에 손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많던 낙타들이, 그 많던 양들이, 그 많던 종들이 다 적군이 와가지고 뺏어갑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광풍이 큰 바람이 와가지고 그 집의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지붕이 폭삭 가라앉아서 이제 열 명의 자녀들이 하루 한 날에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소식을 듣는 욥은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자기가 우는 가운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합당한 것이다. Blessed be the Lord,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정금 같은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은 1장에서 이어서 2장에 이제 하나님 자랑하신 것입니다. 봐, 욥을 봐라.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온전하게 따라갔는지. 이제 사탄이 그도 좀 더 고집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Year 2. 하나님, 이제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몸을 반드시 우리가 치면은 그가 당신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이런 더 높은 단계의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참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 재산, 뭐 관계, 뭐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내 몸이 아프고 연약할 때는 모든 것이 귀찮고 정말 낙심이 되는 영육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욥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가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재 속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가 옆에 있던 우리 파르리 조각, 그릇을 찢긴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악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욥은 또 멋있는 말을 한 번 더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욥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욥의 이야기에서 고난에 관해서 무엇을 관찰을 무슨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고통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까닭이 없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 볼 때는 고난이 까닭 없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욥의 상황의 뒤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영적 회로도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사탄과 이런 대화가 있으면서 욥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구나 알지만 욥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욥에게 느껴질 때는 까닭 없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욥은 그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두고 했던 제안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리얼리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욥의 입장에서 고난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까닭 없이 고난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또 저 여러분도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뉴스에 많이 났죠. 미국의 미시시피 강 주변으로 엄청나게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몇 주 동안 내린 비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집들이 침수가 되고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난 그 전체 일대 큰 평원이 다 물에 잠긴 그 모습들을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Why? 집 오너들은 보험도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을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지금 악하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한 답답한 마음에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인가요? 버지니아 비치에서 한 총기 괴한이 사실 그 괴한이 직원이었죠. 12명을 총으로 사살한 그러한 엄청난
버지니아 비치까지 평안한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마음이 무겁고 또 관계된 유가족들은 그 추스리기 힘든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이러한 죄의 총의 이런 죽음의 일들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 까닭 없어 보이는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혜의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통들이 있죠. 성실하게 살았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잘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건강에 큰 어려움의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았다가 오늘 엄청난 비를 받아가지고 재정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픔 뒤에 이유를 알고자 하지만 알고 싶어하고 What did I do wrong? 어떻게 이걸 픽스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갖지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모른다, 알 수 없다, 알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답을 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천상의 회의를 몰랐듯이 우리의 고난, 당하는 고난을 이유를 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고통에 관한 성경의 관찰인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된 두 번째 관찰이 있습니다. 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고통을 당할 때 잘못된 조언을 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없어 보이는 고통을 당할 때 잘못된 조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욥의 옆에는 욥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인의 마음, 그런 막말을,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그러한 조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욥기의 대부분의 장을 차지하는 욥의 새 친구의 카운서,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죠. Cause and effect. 지금 너가 고통을 받는 이런 이펙트, 결과가 왔으면은 분명히 cause가 있을 것이다. 뭔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지금 주시는 벌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세 명이 욥을 쪼는 그러한 모습이 욥기의 전체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조언이었고 또 당신이 죄를 회개하면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욥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안 됐습니다. 결국 욥기 16장에서 그는 자기의 심정을, 지금 조언을, 이런 잘못된 조언을 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조언을 들은 욥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16장 1절에서 말하기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는 날 돕고 평안을 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재난을 더 일으키는 그러한 위로자구나. 나도 그런 말은 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때 해석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고통을 당할 때 가장, 그래도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참 많더라고요. 다윗이 이유 없이 솔로몬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에서 What did I do wrong?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언젠가 왕 될 텐데 아무 잘못 없는 나를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추격하는 그 심정, 온 나라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포위해 오는 그 마음은 정말로 이 억울함과 또 비통함이, 슬픔이 많았던 그런 인생인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둘람 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사회의 아웃캐스트, 정말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지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 작당해가지고 뭘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로자들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기억납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우리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What did he do wrong? 결국은 이세벨 여왕에 의해서 왕비에서 그가 쫓김을 당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자면 내가 이름 걸고 맹세하게 너 죽여야겠다 하면서 이세벨이 쫓아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다가 진짜 쓰러져 자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고 그의 또 에너지를 준 것이 아니라 먹어라 떡을 구워주면서 물을 주면서 그에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외받던 세리 죄인들,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찾아가셔가지고 보니까 많이 드셨더라고요. 식사하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바리새인들 욕합니까? 저 먹기를 탐하는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먹는 것 갖고도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뭐 구원하고자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먹기 위해서 그냥 함께 하기 위해서 I care about you. 당신 내 옆에 있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의 참된 위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핍박이 들어와서 도망갔을 때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What did I do wrong?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서 나왔는데 내 예수님을 죽었고 벌써 돌아가셨고 이제 나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는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낚시를 하고 다시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나타나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브렉퍼스트를 제공하시면서 와서 먹어라, 먹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고난의 때에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함께 해주는 것인 것을 함께 식사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저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몇 분들이 밥 먹자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무슨 밥 먹으면서 근데 밥 먹었다는 것은 기억나고 너무나 그때 마음에 힘을 얻고 감사하고 또 나아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것을 서로 섬겨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목적은 고통이 목적 없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관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직접적인 의미에서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퍼스펙티브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목적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집약하고 하나로 맞는다면은 고통의 목적은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 욥기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 5절 말씀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얼마 전까지 욥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희 다 읽지 않았지만 욥은 굉장히 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나를 잉태한 그 어머니의 배에 그 사람들이 날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더 나았겠습니다 하는 막 쓴 말들을 하나님께 토로했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서 그의 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읽었던 1절에서 2절부터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당신의 손에서
계획하시고 계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으로 바뀌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What happened? 정말 제 가운데 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자기의 생까지 저주하던 욥이 갑자기 어떻게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우리 5절에서 힌트를 다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면은 이제 something happened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38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쭉 다이얼로그가 이어지고 38장에서 드디어 God shows up.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답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욥에게 마음 시원할 그런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38장 전체의 말씀, 한 9장 쭉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욥, 네가 내가 이 땅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을 때, 좀 과학적으로 만들면은 이 땅의 우리 코어, 또 지각, 지층 이런 거 만들 때 네가 받느냐? 욥, 네가 빛이 여기서 저쪽으로 가라,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라, 이러한 디렉션을 누가 주는지 아느냐? 욥, 네가 땅의 경계를 정한 우리 바다와 땅의 경계가 어딘지, 캘리포니아 해안이 어디까지인지 손으로 그은 정한 그때 네가 있었느냐? 욥, 네가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동물들이 있는데 파워풀한 너보다 훨씬 힘이 강한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 동물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느냐? 욥, 네가 하늘에 있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 창고를 보았느냐? 하면서 길을 죽이는 지금 욥의 질문은 자기 인생의 고난에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사이즈의 답을 확 주시면서 욥이 할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God, I will shut up. 어쩌면은 입을 막고 엎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somehow 전혀 동문서답 같은 이 답이지만 somehow 욥에게는 질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전혀 궁금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understand 내가 이해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한 지금 엄청난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제가 뭐 비유를 하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여러분께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차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고 또 뒤에 차가 캘리포니아니까 빵빵 거리면서 신호만 조금만 늦게 가면 뒤에서 막 밟을 듯한 그런 기세로 뒤로 밀려오고 굉장히 스트레스풀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평소에는 온유한 성격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거기에 커츠에 맞춰있기 때문에 또 나도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바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라서 어디로 갑니다. 3만 피트에 올라가니까 전에 크게 보이던 집이 작게 보이고 그렇게 많던 차들이 개미떼가 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산하고 빵빵거리고 시끄러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고요하게 내가 목적한 곳으로 가는 편하게 가는 그런 비행기 아마 그런 모습이 지금 욥이 경험한 것이 아닐까 상상이 저는 됩니다. 자기 고통의 문제 하나님 이 몸에 있는 이 지금 아픈 이 종기를 좀 해결해 주길 원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건강 막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이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잡고 계셨고 나는 그 피조물 중에 작은 극히 작은 먼지마도 못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보여주셨구나. 그것이 자기의 실제가 되면서 그에 있던 하나님께 작은 질문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꽝 만나주시는 순간 encounter,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인을 얻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 우리의 고난의 질문은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놀라운 원리를 지혜의 글인 욥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통에 대한 답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자 할아버지라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잡고 계시고 주권자가 되신지를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TV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화면으로 기억이 날 것입니다. 최근에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떨어져 있었을까?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60년간 떨어져 있을까? 거기 나온 분들 보면은 정말 누더기가 된 그런 사진 한 장 들고 있습니다. 가물가물한 그런 가족의 이름들을 적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많은 질문도 있고 많은 또 고민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양쪽이 만나서 서로 질문을 답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부둥켜고 울고 얼굴을 만지고 또 장장 몇 시간 만난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It doesn't matter. 왜 나라가 분열됐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It doesn't matter.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내 언니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그 순간 모든 질문들이 사라지고 다 우리 속에 기쁨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삶의 질문들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이렇게 결과가 옵니까? 우리는 수천 가지의, 수많은 가지의 그런 질문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주님 뵈면 내가 꼭 물어봐야지, 꼭 내가 영적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 It doesn't matter. 다 지워치우고 주님을 허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또 황송하면 좀 엎드릴 것 같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주님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엉엉 붙잡고 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질문들이 It doesn't matter. 다 사라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와 있는 창자국을 보면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의 상상이 아니라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그가 의심 많은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믿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질문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들었는데 질문이 많았습니다. That's not possible. 죽었으면 stay dead. 죽었지. 어떻게 사람이 일어나? 그리고 당신들 지금 다 헛걸 본 거야. 뭔가 논리적인 해석을 막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자 도마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 한 가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해결되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바뀐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운 게 많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눈을 뜨기 싫을 정도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답답한 벽과 같은 그런 일들이 아침마다 밤마다 있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또 스스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제가 이 문제 페인을 집중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욕과 같이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 오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그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아침에 그 precious한 10분 15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루 성경학을 읽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말씀도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한 만남이 있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매일 fresh encounter 주님을 주님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저는 욥이 한 가지 잘한 것 같습니다. 끝에 욥의 결론을 보면 에필로그 같이 42장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기를 또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친구들아 너 욥한테 기도받아 안수기도받아 이렇게 합니다. 하신 말씀이 욥이 너희를 보다 의롭다. 아니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의롭다고 righteous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욥이 과연 의로웠습니까? 절개도 못 지키고 하나님께 막 막말을 했었는데 저는 욥의 의는 그가 끝까지 뭐 충성된 그것보다는 끝까지 fall toward God 하나님께로 그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fall away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플수록 하나님 당신 더 붙잡길 원합니다.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fall toward God 주님을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임재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매일 고통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